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제 얼굴이 조금 빛나죠? 예, 앞에 또 조명까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좀 많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얼굴 없다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답변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천천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모이킹 분야에서 일반적인 웹 말고도 시스템이나 자체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 게임 등등에 대한 컨설팅들도 진행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많이 진행합니다. 많이 진행하는데 실제 요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영업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우선은 이제 요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회사, 그렇지 못한 회사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뭐 이야기했고 저도 여기서 이제 뭐 대다수가 웹이겠지만 말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예,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분야에서는 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웹하고 모바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에킹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해킹을 할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뭐 이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은 웹하고 항상 거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뭘 많이 하나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이요. 게임은 뭐 벗어날 수가 없죠.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돈 벌다 보니까 제 취미 생활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게임은 우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VR도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죠. 게임 모바일. 근데 실제 이전부터 계속 했던 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게임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게임 이름들을 많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슈팅 게임들 많이 있죠. 슈팅 게임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롤이나 뭐 와우 같은 거, 와우는 이름 많이 안 하죠. 또 이제 롤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일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깔려 가지고 이제 설치되어 가지고 실행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어떤 것들이 깔리냐면은 예, 대표적으로 EX 파일하고 이제 DLL 파일들, 예, 게임의 키에 나갑시다. 게임의 키. 그러면은 EX 파일하고 DLL 파일들이 이제 대부분 예, 깔리게 되는 거죠. 예, 자꾸 깔린다고 하네요. 설치하게 됩니다. 예,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해킹을 할 때는 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서버 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 서버단의 서버 스크립트, 우리가 PHP, ASP, 뭐, .NET, 여기에서 해석을 해서 브라우징에 나타나는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입력값을 입력을 하면은 얘가 서버 쪽에다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DB, WAS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서버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DB까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웹 해킹이죠. 모바일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요 앞쪽에 이렇게 모바일이 있는 것이고, 그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바일을 통해서 혹은 여기에 데이터 서버에 저희가 붙어가지고 웹에 붙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떤 서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들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웹을 통해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CS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거를 클라이언트 서버,
CS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CS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은.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외부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HTS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직장 가시면은 누군가가 선배가 이런 주식이 좋다고 하시면은 혹하지 마세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망하시라고 하시고요. HTS하고 MTS가 있습니다. H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레이닝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EX 파일하고 DLL 파일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에 MTS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죠. 그 다음에 WTS라는 게 또 있어요. WTS는 웹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크게요. 물론 이제 요거 이외에도 특정한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가지도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HTS, MTS, WTS 다 있어요. 금융권은 다 그렇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은행 같은 경우는 HTS라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죠. 증권사는 있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MTS 같은 게 모바일하고 외부로는 여러분들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죠? 증권사는 HTS까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EX 파일을 저희가 해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해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웹을 해킹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 대중들한테 보여준 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IoT 계열 같은 거 좀 살짝 이렇게 Io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죠. 이 안에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가 리눅스 기반의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어서 요것이 이제 웹하고 접속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DB하고 접속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고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접속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많은 그런 IoT 기기들하고 뭉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자율주행이란 것이요. 그래서 요거하고 IoT하고는 뗄 수는 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모바일이란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해킹 회사에 가면은 요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사에서 들어가고 난 뒤에 회사에서 이런 것들 사업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물론 이제 그 오너 입장에서는 참여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리버싱도 전혀 모르고 지금 현재 IoT나 그런 것들도 전혀 모이킹을 모르는데 정말 참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대한 참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걸 이겨내야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해킹 같은 거,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웹 해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게임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하냐. 제가 몇 개 좀 찾아봤어요. 요걸 강의를 하기 전에. 온라인 게임 해킹이라는 것을 했는데 예전 자료예요. 진짜 2006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요것보다 더 설명을 잘한 것이 없어서 그냥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게임, 우리가 게임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요때 왜 이런 가이드가 나왔냐면은 실제 해킹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6년도 거의 한 14~15년 정도죠. 그때 이제 웹 해킹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해킹이라는 것들, 클라이언트 해킹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통 게임 핵, 스피드 핵 같은 거, 뭐 게임 핵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짜증나죠. 특히 게임 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뭐 리니지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패키지로 판매하는 그런 CD로 판매하는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좀 이제 게임이나 그런 것들 많이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임의 그 게임 해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 보호입니다. 메모리 보호. 우리가 웹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웹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 대한 메모리 보호를 합니다. 이게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잖아요.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받아서 HTML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HTML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F12를 누르시면은 톱 영역들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영역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해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HTML을 뿌려진단 말이죠. 공격자들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111로 바뀌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바뀐 게 아닙니다. HTML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를 잠깐 바꾼 거예요. 우리가 브라우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값이죠. 근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꾸고 여러분들한테는 정상적인 값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A라는 계좌로 내가 이체를 하고 싶은데 그 A라는 이체는 여러분들 눈에는 A라는 계좌로 입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거는 메모리 단에서 브라우저 뒷단에서 B라는 계좌, 이게 범죄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좌로 만약 바꿨다. 이게 바로 메모리 조작이거든요. 이런 악성 코드나 그런 것도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해킹도 그렇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메모리 조작에 대한 메모리 보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보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메모리가 조작되는 것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를 보호할 때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2차적인 것들을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메모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치트 엔진이나 여러 가지 엠서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조작을 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OnlyDB 같은 경우나 WinDB 같은 거, Debug 같은 경우에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 보호나 아니면 디버깅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이해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까요? 모이해킹 입장에서는 요거를 우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메모리 보호가 있고 스피드핵 방지가 있고 소켓 모듈 변조, 이게 무결성 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무결성이에요, 무결성이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조작을 했냐, 데이터베이스까지 요 부분이고,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이해킹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솔루션, 아니 그 어떤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게임 해킹에 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회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EX 파일하고 우리가 설치되어 있던 EX 파일하고 DLL 파일을 우리가 조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결성 검증, 그 DLL 파일에 EX 파일하고 DLL 파일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어떤 솔루션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그래서 내가 요것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보호도 하고 스피드 방지도 하고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값들을 조작을 하면은 얘가 어떤 솔루션이 다시 또 EX 파일 뭐가 조작됐어, 아니면은 뭔가 얘가 중지가 됐어, 아니면 내려갔어, 이게 한마디로 이 기능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냥 중간에 DLL 파일을 빼낸 거다. 이게 보통 이제 DLL 인젝션, 뭐 DLL 이젝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DL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DLL 이젝트를 통해서 빼내다거나,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빼내고 집어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를 하는 겁니다.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버싱 하라고 하는 것들이, 리버싱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그런 리버싱 분석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하고 취약점 분석할 때 그런 리버싱 관점이 있습니다.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기술은 비슷해요. 근데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교육들이 있는데, 사실 리버싱이 이 패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교육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홍보하고 싶지는 않다고는 거짓말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강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레나를 아마 리버싱 공부할 때 많이 추천을 할 겁니다. 레나, 뭐 크랙 및 뭐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거 있는데, 그 레나를 활용한 인도 리버싱 완벽 이해라는 것이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게 바로 금방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패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 예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첫 강의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모의해킹 할 때 이제 써먹어야겠죠. 실제 프로그램들을 뭐 여러분들이 그 불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네트워크 해킹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냐라고 했으면 당연히 합니다. 단지 요거예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그런 포트들이 80포트하고 443포트만 열려있어요, 버튼이요. 그래서 웹만 열려있다는 거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특정한 포트들만 열려있습니다. 거의 다 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분명히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웹 서버 자체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웹서버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스템들이 뭐 리눅스가 있을 거고 윈도우즈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 패치를 하지 않았어요. 패치를 하지 않았으면은 뭔가 취약점이 발생을 하겠죠. 예전에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시스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하트블리드 취약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트블리드 취약점 같은 경우가 언제 발생했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죠. 한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4년 3년 전에 발생했던 하트블리드 취약점, 그 관련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쉘샤크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때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파치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아파치 스트럭처는 이제 웹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왓스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뭐 통캣 같은 경우도 요거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통캣 취약점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다 시스템 해킹이에요. 시스템 해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해킹을 할 때 보통 이 웹에 올라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다른 포트에 열려 있다거나 그 다음에 패치 여부들을 판단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패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격 코드가 없으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다 닫혀있는 문이란 말이죠. 다른 포트들은 다 닫혀있고 우리가 아무리 자물쇠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뭐 방화벽을 막 우회를 한다거나 방화벽을 무력화시킨다거나 그런 굉장히 큰 크리티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문에 열려있는 건데 그 문이 조금 열려있더라도 거기서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걔가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긴장을 풀거나 아니면은 걔가 좀 자고 있어요. 뭐 그거를 패치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홀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최신 동향들을 많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면서 시스템 해킹이나 네트워크 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외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외부 모의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 대외 서비스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밖에서 우리가 그냥 네트워크 밖에죠, 라우터 밖에죠, 라우터의 밖에서 그런 범죄자 입장에서 웹을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직원 입장에서 점검하는 것도 이제 내부 모의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안쪽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들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텔넷이 열릴 수가 있고요, SSH가 그냥 접근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접근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 통제를 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포트 스캔을 통해 가지고 만약 그게 열려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코드들이 공격 그런 그 할 수 있는 점검들이 많아지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해킹이나 시스템 해킹들이 저절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받은 대상에 대해서 80포트, 그러니까 웹이나 그런 포트들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열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거기에 올라져 있는 일부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패치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 접근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시스템 해킹이나 네트워크 해킹이 저절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다 범위 안에 들어가게 있긴 들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범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서비스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 서비스냐, 컨텐츠 서비스냐, 이런 모바일 서비스냐, 이런 것들만 열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해킹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범위들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고객사 쪽에서 아, 이러한 것까지는 내가 점검하지는 마세요. 아니면은 뭐가 네트워크에 영향이 있을 거, 실서비스에 뭔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금융 안전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웹을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웹을 진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 모바일 안에 들어가는 게 모바일 자체의 취약점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융권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뭐 백신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말 간의 그런 통신 암호화들이 있을 거고, 종단간 암호화. 예, 종단간 암호화하는 것이 있고, 이게 바로 암호화예요. 종단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하고 이제 서버 쪽에 대한 암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루팅 탐지, 앱 무결성 검증, 코드 보유. 이게 우리 것도, 이것도 무결성 검증이거든요. 실행 코드에 대해서 보호 대책을 하고 있는가, 코드 보호를 하고 있는가.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디버깅 같은 거 그잖아요. 디버깅 도구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런 것들 탐지하냐 뭐 이런 것들 보게 된 거고, 멀티 로그인 같은 거 스마트폰의 정보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앱 쪽에 있는 얘네들이 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솔루션이요. 얘도 솔루션. 얘도 솔루션. 얘는 아니고 솔루션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할 때도 암호화할 때도 암호화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플러스 어떤 것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뭔가 추가가 되고 뭐 삭제가 되겠죠. 예, 이런 것이고요. 예, 뭐 보여줄 것은 어느 정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웹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여줄 이유는 없겠죠. 예,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이킹에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모이킹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 대상으로 수행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생길 때는 예, 여기서 거부하지 마시고요. 좋은 경험들을 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웹하고 모바일뿐만 아니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자동차 해킹 같은 건 IoT 해킹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스카다 해킹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한번 경험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길어지네요. 예, 길어집니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은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